만약 네가 걸어 들어가면 방에 걸어 들어가면 너 어떤 방? 냄새. 냄새가 나는 방이죠. 어떤 방? 갓 구운 빵이 냄새가 나는 방에 들어가면 너는 빠르게 찾다죠. 찾는데 뭘 찾는 거야? 가서 냄새를 찾는 거죠. 그러나 머물러봐라. 방에 머물러봐라. 몇 분간. 명령문의 엔드는 그러면이지? 그러면 냄새가 뭐 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후반은 금방 익숙해진다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유일한 방식, 어떤 유일한 방식? Reawaken. 다시 그 냄새를 일깨우는 유일한 방식은 뭐 하는 거야? 방 밖으로 걸어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정확한 같은 개념이 apply to, 적용되는데 뭐에 적용된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도 적용. 이 얘기하는 거구나. 빵 냄새 얘기하는 게 코 얘기하기 싶은 게 아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뭘 포함해서? 행복을 포함해서. 행복이 익숙해지면 잘 못 느끼다가 불행해지면 다시 행복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같지? 답 먼저 맞춰볼까요? 답 몇 번일까? 4번. 4번. 알았지? 네. 여기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은 가지죠. 뭔가를 뭘 가죠? 행복해야 뭔가를 가지죠. 아마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가지고 있거나 좋은 건강 그리고 또는 만족시키는 직업 그 머리에 있는 지붕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편이죠. 그리고 충분한 음식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는 거죠. 근데 모함에 따라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get used to 다음에 명사 하면 뜻이 뭐니? get used to 다음에 명사 저 얼마 전에 했잖아. be used to 아닌지 뭐였지? 비유스트하고 하니까 이게 뭐뭐하겠다. 뭐뭐하는데 익숙하다지. 비유스트 동사 원형이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우리 유스가 뭐뭐하고 했다였잖아. 몇 번 했어 이걸. 저번 시간이었는데 그들이 뭐였던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모처럼 그 새로 구운 빵의 냄새처럼 이 멋진 어셋이 뭐죠? 자산이 사라지는 거죠. 뭐로부터? 뭐로부터 사라져? consciousness 의식으로부터 사라지는 거죠. 모처럼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결코 네 다시 이것도 정확히 해볼게. not a until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not a until이 뜻이 뭐냐면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not a until이 뭐라고?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물이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물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지? 속담이죠. 네, 답을 맞추시고요. 좀 못하게 어디? 틸. 틸이랑 어떻게 같은 뜻이야?